시가 상습적인 정체를 빚어오던 국도 42호선 명지대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명지대 입구 사거리는 퇴근 시간대와 주말 휴일에 인근 유통점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량이 집중돼 직진 차로까지 상습적으로 정체를 빚어왔습니다. 이에 시는 중앙화단 일부 구간을 줄이고 명지대 방면 좌회전 차로를 연장해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직진 차선 병목 현상을 해소했습니다.